노동자들과 1차 퇴진 청궐기 이후에 이 무대를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사람들의 또 다른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촛불 행동 집회에 참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동지들, 우리 투쟁에 지연되어서 죄송한 말씀 양해 바랍니다. 잠시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후 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서 계신 동지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지 않아 서 계실 수 있습니다. 동지들 앉자 앉자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앉자! 고맙습니다. 구호 한번 다시 외쳐 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고 사회대전환 쟁취하자. 네, 구호는 듣고 세 번입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몰아내죠. 퇴진본부로 단결하여 윤석열을 몰아내죠. 많은 동지들이 오늘 자리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고착시켰고 우리는 광장을 사수했습니다. 빚었고 어렵고 힘든 마음이지만 끝까지 사수하시겠습니까? 짧고 굵게 편성해서 뒤이은 동지들의 투쟁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오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장 박상현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의 표어입니다. 하지만 지금 KBS가 정말 국민 여러분께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지금 KBS는 국민이 아닌 용산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KBS는 너무나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제대로 된 사장을 뽑아야 한다며 파업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장 후보자로 선출된 건 국민이 아닌 용산에게 정성을 다한 파우치 박장범입니다. 김건희가 받은 300만원짜리 듀얼백을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해서 KBS를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장범이 다음 KBS 사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KBS의 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KBS는 국민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주 법원에서 박장범의 사장 선임을 중단시킬 재판이 열립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 박장범 선임을 중단시켜달라는 탄원 서명 링크에 연결되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아직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응원에 받아서 KBS를 꼭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쪽에 민주일반연맹 조합원이 크게 다쳐서 119 응급시설 호흡기로 해서 이동할 수 있게 경찰 반드시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조합원 20년차 병원노동자 박경득입니다. 투쟁! 여러분, 의료가 무엇입니까? 의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라면 국민 모두가 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는 정부와 기업에게는 돈벌이 수단, 의사 집단에게는 내키면 제공하고 수틀리면 중단하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정부도 의사도 의료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까 옆에 동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KBS가 국민의 것인 것처럼 의료도 국민이 주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만든 노동자, 우리가 의료의 주인입니다. 되찾아옵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바로 그 의료민영화 방안입니다. 대통령 말대로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과 필수 의료에 단 한 명도 배정할 수 없는 것이 의료개혁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병원, 돌봄 노동자들은 요구합니다. 국립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공공의사를 양성합시다. 그리고 시장의료를 공공의료로 전환합시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개혁하겠다고 했던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 네 가지는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김건희, 명태균 때문에 윤석열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싶기 때문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바꿉시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파느냐고.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외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는 바로 그 국민 건강권에는 싫든 좋든 바로 이곳에 있는 경찰 노동자들, 경찰 국민들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꿈, 공공의료의 길을 열어가 나가기 위해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병원 돌봄 노동자들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동지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노원 을지대병원 지부 지부장 차봉은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의전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뛰쳐나간 병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묵묵히 헌신하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무급휴가, 무급휴직에 내몰렸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희생만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원 을지대병원은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2017년 파업 당시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과 타 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파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정규직으로 안전하게 환자를 돌보기 위한 파업입니다. 자본의 논리로 운영되는 병원의 현실, 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허울뿐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필수, 지역,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파업투쟁 반드시 승리하여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올바른 병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투쟁!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통영고성 조선아 청지의 지회장 김영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더럽고 추악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함이 마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당하고 더러운 정권의 국권력이 우리 전국 노동자 대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고통고수술한 청지의 51일 파업투쟁 당시 민선라인인 명태균이 당시 대우조선 경영진의 상황보고를 받고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의 검찰이 우리 같은 고조선한 청지의 조합원들에게 내린 철퇴는 저에게 구형 4년 6개월 철창의 수수료를 가둔 유치원 당시 부지회장에게 구형 3년 도합해서 20년 4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1심 제오멜란에서 구형 2년을 받은 우리의 동지가 법정에서 했던 말을 동지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다시 그 자리에 서더라도 그때와 똑같이 싸우겠다. 당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향해 부정한 법을 향해 윤석열이 말하는 그 법과 원칙을 깨부수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 금속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협업부를 통한 노조 무력화 그리고 회계곡실이라는 CCTV를 우리 앞방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노동자 민주회 총단결로 부정한 정권 몰아냅시다. 힘차게 저라고 우리는